학생,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청년들에게 외식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. 이런 안타까움에서 시작한 3,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이 관악구 인원동에 있는데요. 식당을 책임지는 이문수 청년문단 이사장을 뉴스엔 이 사람에서 만났습니다. 2015년 여름에 서울의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한 청년분이 이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었는데요. 당시에 그 뉴스를 보셨던 한 수녀님께서 이제 뭐 청년들 중에서도 식사를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좀 인지하시고 그렇다면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어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에게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좀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아닌 제안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스님의 그 말씀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함께 사는 신부님들과 의논해서 그냥 뭐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당시에 또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던 시기였어요. 그랬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식당이 필요하다면, 밥이 필요하다면 그냥 우리가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생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식당을 하면서 이제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후원자분들이시죠.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후원자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냥 청년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료로 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. 뭐 여건이 된다면 식당을 계속 확장하고 싶은데, 뭐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, 뭐 막 식당을 여는 것보다는 여건이 된다면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. 아마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곳은 여기 인원동이 아니라 이제 정릉이라는 동네에서 했는데 그런 걱정을 좀 하셨다고 해요. 저도. 또 좋은 일 한답시고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. 그래서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스럽게도 저희 메뉴가 한 가지여서 그런지 이제 식당을 오히려 운영하고 나서는 그런 걱정을 좀 접어주신 것 같아요. 예.